편안하게 양다리 모으고 앉은 상태에서 가슴 앞에 확장하시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테. 오른손 오른 무릎 옆에 놓으시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축구를 하시고요. 옆구리 스트레칭. 깊이 들어가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로 하시고요. 손 바꿔서 오른손 높이 들어서 호흡하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로 하시면서 손 바꿔서 오른손 오른 바닥 지지하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손끝 바라볼게요. 옆구리 군살을 제거해주는 아사나 진행하고 계십니다. 골반은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로 하시면서 방향 바꿔서 왼손 왼 바닥 지지하시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시선 손끝 보시거나 아니면 천장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내쉬면서 바로 하시고요. 양손 가슴 앞에 확장하시고요. 천천히 바로 하셔서 양손 허리대로 가져가셔서 깍지 하시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천천히 이마 바닥으로 닿게 하시고요. 이때 팔 뒤꿈치 나란히 펴시고 손바닥은 바닥에 붙이셔도 되고 여유되지 않으시면 굳이 붙이지 않고 깍지만 끼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바로 내려오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이마 바닥으로 팔 높이 들어서 어깨와 일직선이 되려고 노력하시고요. 이때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눌러주실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편안하게 호흡 정돈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크게 세 번 진행하시고요. 양손 가슴 앞에 확장하셔서 기도 자세에 자, 팔 뒤꿈치 붙이고 손바닥 붙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높이 팔 하늘 향해서 올립니다. 이때 팔 뒤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천천히 바로 내려오시고 자,
가슴이 벌어진 것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서 자 호흡 크게 하시고 내쉰 다음 다시 팔뚝꿈치 붙여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 손끝이 하늘끝 바라보게 하시고요. 팔뒤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볼게요. 자세 몸 편안하게 쭉 펴시고 후 내쉬면서 바로 내려오시고요. 천천히 양손 무릎에 놓으시고 오른팔 늘리면서 시선 어깨끝 멀리 바라보시면서요. 어깨가 바닥에 내려놓는다 생각하시면서 둘러볼게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늘리시면서 천천히 어깨머리 바닥에 댄다 생각하시면서 왼팔 쭉 늘리고 시선 뒤끝 멀리 바라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로 내려오시고요. 반대쪽 들어갈게요. 호흡하고 내쉬면서 오른 팔, 어깨, 귀 바닥으로 낮으실게요. 아주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체 늘려서 상체 유연성 증진시키고 숨을 들이마시고 자, 바로 하시면서 방향 바꿔서 반대쪽 해볼게요. 자, 왼팔 쭉 늘리면서 어깨, 귀 바닥으로 대시고요. 편안하게 호흡 정돈하시고 골반이 들려지지 않도록 일단 바닥에 누를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자,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면서 마음 정돈하시고요. 자, 그대로 자, 오른발 옆으로 벌려서요. 오른 발끝 발목 몸쪽으로 왼손 높이 들어서 호흡하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축구를 하시고요. 이때도 골반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리 라인이 예뻐지며 옆구리 살이 정리될 수 있는 자세이죠. 몸통이 안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활짝 열면서 천천히 바로 하셔서요. 한 번 더 진행할게요. 오른손 엄지 발가락 잡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천천히 발가락 잡으시고요. 자,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천장을 바라본다 생각하면서 자, 가슴을 천장 쪽으로 보여주실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 바로 내려오시고요. 다리 바꿔서 반대쪽으로 진행해 볼게요. 왼발 옆으로 벌려서 발목 몸쪽으로 하시고요. 오른발 회음부 가까이 왼손 엄지발가락 잡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렇죠. 손하고 손을 마주치게 하시고요. 몸통이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 정돈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계속 진행하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손 바로 하시고요.
한 번 더 진행할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팔, 뒤꿈치, 무릎, 뒤편 바닥 눌러 놓으시고요. 오른손, 왼, 발 위에 있는 손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깨가 가슴이 바닥으로 눌리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고 계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네, 바로 주고요. 천천히 두 발 모으실게요. 네, 발바닥 붙여서 구두 수송궁 자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깍지 깨서 발 잡은 다음 왼발, 오른발 쭉 펴셔서 시선, 손 사이에 있는 바닥 멀리 모아주시고요. 팔 쭉 펴시고 고관절이 바닥에 닿아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되는 것만큼 진행하셔서요. 자, 어깨 밑으로 나리고 팔 쭉 펴고 고관절 눌러주면서 고관절에 뭉쳐있는 우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고관절의 불균형을 잡아주고 어깨의 밸런스를 잡아주죠. 천천히 바로 하시면서요.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왼손 앞으로, 오른손 앞으로 팔 쭉 펴셔서 시선은 손하고 손 사이 바닥 내려다 보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게을리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천천히 바로 하실 때 오른손 왼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고관절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손 발 잡으시고 나비 자세 발랑발랑 하셔서 고관절 통증 있으신 거 완화해드리고요. 자, 그대로 바로 하셔서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천천히 오른발, 왼발, 발바닥 붙이셔서요. 깍지 끼시고 발끝이 가슴 쪽으로 현부 쪽으로 더 가까이 잡아다니고 발 흔들어 준 다음 고관절 높이 들어볼게요. 다시 고관절 좌우로 밸런스 맞추면서 올리고 내리고 하시고 천천히 무릎 바닥에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꾹 눌러주시고요. 양손 깍지 껴서 발 잡을게요. 천천히 호흡하고 내쉬면서 나비 자세 진행해요. 이마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고관절 바닥에 누르시고 꼬리뼈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호흡 진행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한 번 더 진행할게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 뒤꿈치 바닥에 배, 가슴, 이마 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내쉬고요. 고관절의 우려를 제거해주고 고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고관절의 밸런스 맞춰주는 운동이에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반듯하게 상체 일어나시고요. 자, 발 발랑발랑 움직여서
나비 자세 풀어주셨어요. 천천히 깍지 껴서요. 왼발 잡을게요.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좀 전에 시행했던 나비 자세 하고 나서 결림 증상이나 통증 있으신 분들은 다시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좌우로 하셨으면 깍지 껴서 손 바꿔서 발 오른발 깍지 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진행하셔서 고관절 유연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천천히 바로 하시고요. 팔 뒤꿈치 나란히 붙이고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천천히 손 풀어서 자, 매트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한 단단사나 자세에서 자, 발목 몸쪽으로 당기고요. 자, 무릎 붙여서 바닥으로 누르고 계세요. 천천히 발끝 바닥으로 쭉 밀면서 포인. 다시 몸쪽으로 플렉스 코인. 다시 천천히 플렉스 한 다음 오른발 왼발 무릎 올려놓으시고요. 양손 힙 뒤에 손 바닥 내려놨습니다. 힙 멀리 호흡하고 자 내쉬면서 오른발 왼쪽으로 기울이시고요. 자 허리 고관절 시원해짐을 느끼시고요. 팔에 팔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팔목 강화되는 거예요. 천천히 오른발 내리고 왼발 들어서 오른발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호흡하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왼발 기울이시고 시선은 자 어깨 멀리 바라보실게요. 천천히 바로 하시면서 양발 뻗으시고요. 발 바꿀게요. 오른발, 왼발 무릎에 올려놓으셔서 자 호흡하고 내쉬면서 오른발 바닥으로 쭉 낮춘다 생각하시면서 내리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자 왼발 들어서 오른발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왼발 무릎 바닥으로 낮춘다 생각하시고 내려갈게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 정돈하시고요. 단다사나 자세에서 앉은 상태에서요. 오른발 접어 왼발 허벅지 옆에 붙이고요. 양손 발끝 잡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앞으로 기울이기. 가슴, 복부, 이마가 자, 무릎에 닿도록 노력하시고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 일어나시고요. 다시 크게 천천히 왼발 끝 잡으시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폐가슴 이마 손으로 자, 다리에 내려놓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 임산부나 식후 30분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식후 30분 이전에 하시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자, 바로 하실게요. 다리 바꿔서요. 오른발 뻗고 왼발 자, 오른발 허벅지 앞에 붙이고 양손 엄지 발가락 잡으시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허리 접어서 배, 가슴, 이마 숨으로 오른 발에 붙이시고요. 복부 비만 해소시켜주고요. 대장암이나 직장암, 변비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바로 일어나시고요. 한번 더 진행할게요. 발가락 잡으시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 가슴, 이마 바닥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왼발 마저 뻗어서요. 발목, 양 발목 몸쪽으로 당기시고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천천히 내리면서 깍지 끼시고 깍지 낀 손, 발, 바닥 쪽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역시 앞으로 축구를 하시면서 전굴 하시면서 배, 가슴, 이마, 바닥으로 하셔서 전굴을 충분히 하시고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 아니면 정면 바라보셔도 되고요.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깍지 낀손 호흡하고 내쉬면서 발 멀리 보내서요. 자, 발바닥 감싸서 복부, 가슴, 이마, 발에, 바닥에 누르시면 되겠어요. 이때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반복하고 계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올리시고요. 천천히 풀어주시면서 자손 바로 하시고 편안한 상태로 매트 위에 사바사나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운동 후 나의 몸의 변화와 나의 생각의 변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 현재에 집중하며 안정감을 찾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좋은 기운을 느끼며 몸의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발 전체에서부터 몸 전체의 기운을 바라봅니다. 발끝, 발목, 무릎, 넓적다리, 엉덩이, 등, 어깨, 양팔, 머리 뒤를 바라보는 순간 몸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밝아집니다. 몸의 앞부분도 발끝에서 얼굴까지 천천히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마음을 배꼽 옆에 올려놓으시고
코로 숨을 마시고 배를 확장한 다음 숨을 내쉴 때 배가 홀쭉해지도록 몸을 이완합니다. 계속해서 깊게 호흡하며 숨을 들여 마시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몸이 편안하고 안정됨을 느껴봅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호흡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가볍게 바닥에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늘린다 생각하며 숨을 내쉬고 이완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시고 내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시고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심을 느끼시고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몸이 나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 생각하며 호흡합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적당한 호흡에 일어나셔서 마무리하시던 아니면 더 깊은 호흡으로 명상의 세계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